그냥 나는 차라리 은퇴를 하시는 게 맞아. 아, 진짜요? 어, 올해 은퇴를. 안녕하세요. 그거 있는데, 그거 갑자기 그 저거 뭐지? 이게 그 응원 때로 하는 거 있잖아. 뭐 제 애기 시절에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뭐 이래 막 이렇게 하고. 올려지고 막 이런 응원가 있죠. 네네. 막 이런 게 막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저번과 이어서 또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. 아, 파이팅! 파이팅! 막 이런 거야. 네. 와, 저 너무 좋아요. 지금 막 그래 막 응원 막 근데 이게 막 진짜 막 때로 막 되게 막 이래. 막 이게 무슨 뭐 광신도들 같이 막 이런 거 있죠. 무슨 뭐 광신 뭐 이게 막 이런 걸 막 보여주 막. 근데 보니까 신나네. 그런 거 화경으로 보니까 또 신나네. 나 눈물 날 정도로 나 지금 막 이게 사람이 너무 좋아도 막 이렇게 눈물 나거든. 막 그 그렇네. 아 뭐 좋은가 이렇게 눈물이 나지. 오늘은 제가 롯데를 준비했습니다. 아, 자일리 땡 이거 알지? 그거 그냥 그 다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. 네, 거기야? 네, 그곳입니다. 진짜요? 그곳 선수가 좀 궁금해가지고 준비하게 되었거든요. 근데 이분 되게 좋은데? 아, 진짜? 올해? 이분 운기가 되게 파이팅이 넘치시는데? 지금? 와, 이분 좋다. 아,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. 근데 이분이 올해 두 가지 좋은 거를 같이 한대요. 본인이 목적하고 있었던 무슨 성과나 목적 달성을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파이팅이 막 엄청나게 좋으실 때. 근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건 있어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올해 무슨 서류 있죠. 네. 문서나 무슨 서류 계약, 이런 거에, 소송? 뭐, 이런, 그런 수가 조금은 비치니까 그런 건 좀 꼼꼼하게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.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올해 두 개가 뭐가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게 올해 이분은 굉장히 빛이 나는 거야. 그러니까 마무리를 올해 이민년이 자기가 마무리를 굉장히 잘하는 해. 올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거에 시작을 하는 해. 이게 야구가 끝나도 좀 활발하게 뭔가 자기 사업이라든지 이제 개인적인 일적으로 뭔가 많이 바빠지실 분. 좋은 일이 연달아서 두 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. 이분이요. 사실 그 은퇴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다가 또 번복을 하셨거든요. 언제? 그거는 좀 얼마 안 됐어요. 혹시 그것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? 그리고 그게 이제 약간 서류상 그런 게 있어도 만약에 지금 이분이 뭐 은퇴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나는 차라리 은퇴를 하시는 게 맞아. 아, 진짜요? 올해 은퇴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. 아까 좀 무슨 문서나 서류 계약 이게 아마 그 뭐 그렇다면 이분도 이제 거기 이제 뭐 롯데 소속이시니까 네. 무슨 이런 계약상의 무슨 문제 이제 이런 거 갖고 조금 원만하게 합의가 좀 잘.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문제를 얘기를 드렸던 게 올해가 사실은 좋거든. 자기한테 가장 빛이 나고 좋을 때 화려하게 은퇴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아요. 그래서 두 개의 좋은 수가 그거. 올해는 내가 딱 이대호 하면은 어디 무슨 이름이 무슨 명예정당이야? 뭔가 이런데 이름이 딱 걸어지는 이게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. 무슨 이렇게 계단 같은 게 보여요. 계단에 이름이 이렇게 딱 이대호 뭐 해갖고 딱 올라가는 일이 올해 보이거든. 혹시 일단 지금은 롯데 소속이니까 그게 좀 영향을 받아서 롯데가 올해 조금 우승의 문턱을라도 밟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? 아, 롯데가 올해는 조금 위로 올라간다는데? 아, 진짜요? 올해 롯데가
그 상위권인가 봐. 작년에는 그 강구단에 선수들을 조금 많이 뺏겼었거든요. 혹시 그걸 메꿀 만한 선수들이 좀 재정비했나? 재정비라고 하거든요. 재정비를 해서 근데 이상하게 요번에가 거기 선수 팀들이 재정비를 했는데 뭐가 손발이 딱딱딱 뭐 꿍짝꿍짝 이런 게 잘 맞아. 그러니까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은 아닌데 우리가 그니까 꼴등이 1등 하는 격이 있지. 그니까 뭐 무슨 우리가 아 저 선수들 갖고 이런 사람들이 올해는 이렇게 성적이 막 이게 막 꿍짝꿍짝꿍짝 이게 잘 맞아. 그리고 혹시 그 다른 선수들과 또 이대호 씨가 좀 손발이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과도 좀 손발이 맞을지. 아 여기 감독이? 네. 뭔 감독이야? 감독이 사실 외국인이라서. 그렇지. 뭐 이름이 이상하니까 애기 씨가 뭔 감독이냐잖아. 뭐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아는 성씨가 아니니까 뭔 감독이냐잖아. 와, 웬 난리니, 얘네들. 올해 뭐, 그냥 막, 이랬는데, 이게 잘 맞네. 여기, 감독 씨랑 내 감독이라고 할게. 줄여서 내 감독. 내 감독이랑 여기, 이대호 씨뿐만 아니라 그, 팀 저기들도 여기는 1군이 2군 갖고 2군이 1군 갖고 가 이게 막 너무 조화로움이 잘 돼서 이게 막 근데 오늘 이 여기 내 감독님이 이 사람 운기가 좋다. 올해 이민년하고 합이 딱 들어있어. 진짜 여긴 좀 기대해 볼 만한데 해서 이거 위로 올라가는 것도 보여주고 크게 부상될 만 없으면. 근데 왜 이대호 씨가 그 저기 뭐지 이게 여거 있지 여기 어깨. 어머. 어깨하고 복부 자꾸 얘기를 해요. 여기가 배가 애기 씨가 그래. 배가 아야야 하고 여기가 아야야 할 일이 있대. 그러니까 이게 뭐 건강 관리는 하셔야 되겠어 지금. 개인 성적도 이게 뭐 팀이 1등을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개인 성적도 근데 여기 지금 내 감독이랑 너무 잘 맞는다. 진짜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서로 기싸움이 아닌 기싸움을 하는데 그게 조화로움을 이루네. 롯데 팬들아 올해는 감독님 운도 좋고 대우 씨가 굉장히 좋게 이렇게 운기가 좋아서 이렇게 성적이 좋고 빵빵하게 터지는 거 좋아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올해 롯데 팬들은 더 격렬하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잘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